그렇지야, 이씨. 괜찮아. 가운데 잘하네. 오, 야, 되게 근데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을 끝냈어야지. 이게 여기서 극복했어야 되는데. 더블 팁도 아니고 지금. 오,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야? 페널티. 됐다. 온다. 야, 아니야. 야, 어, 열시. 야, 저 왼발잡이들은 진짜 저게 너무 신기해. 각이 좀 다르지 않냐? 각이 달라. 오야, 역시. 역시 왼발. 바로 출발이야. 헤리케인이야 이건. 오, 루치 잡았다. 김민규. 네, 오만과의 월드컵 아시아 3차전, 2차전 오만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입니다. 드디어 첫 승을 거두긴 했는데 경기 소감, 네, 시청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네, 그래도 뭐 고무적이었다는 생각이고요. 9월 두 경기가 있는데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를 놓침으로 해서 우리가 승점 두 점을 잃고 이 3차 예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뭐 여론도 더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부담스러운 첫 번째 중동 원정이었는데 뭐 경기 내용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네, 이겨서 3차 예선에서 뭐 두 경기 승점 4점으로 이제 9월을 시작하게 돼서 다행스러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전 초반부터는 좀 좋아진, 팔레스타인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 나왔는데 선제골도 전반 10분 만에 황희찬 선수가 터뜨리면서 굉장히 좀 좋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한국이지만 전반전 한 25분을 기점으로 경기력이 좀 확 뒤바뀌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은 종반전도 그대로 나타났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강팀의 중요한 요건인 90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제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벤투 감독이 물러난 이후로는 크린스만 감독이 부임해서 대한민국 축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 그게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회복이 뭐 되게끔 만드는 게 코칭 스텝의 역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 사이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발 명단의 변화가 많았는데 필드 플레이어가 5명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대표팀 경기에서 이렇게 경기와 경기 사이에 그것도 중요한 월드컵 예선에서 변화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변화 속에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나마 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명보 감독이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변화 많이 주겠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네, 수비부터 공격까지 큰 폭의 변화 있었고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세훈 선수를 필두로 해서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는 스위칭을 많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선취골을 터트릴 때까지는 네, 이 부분이 계획한 대로 잘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선수들의 역할에 있어서 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꾸준한 이제 경기력을 90분 동안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반 중반 이후에 완전히 흐름이 넘어갔죠. 오만 선수들이 초반에는 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니까 뭐 수비하고 이러는데 급급하고 실수가 오만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전반 중반 이후에 오만도 자기 템포를 찾아가더라고요. 네, 전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사이드 위주로 공격 전개해서 결국에는 우리 수비를 많이 흔들었는데 우리가 전방 압박의 강도도 약한 편이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가 이제 2선에 배치됐는데 이 선수들이 사이드로 넓게 펼쳐지기보다는 중앙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대신에 측면 공격은 양쪽 풀백이 전진해서 담당하게끔 아마 오만 경기는 성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이 매끄럽게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오만이 역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았죠.
우리의 중앙 수비와 사이드 수비 사이 공간, 네,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역습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전반 선취골 얻은 이후로 경기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뭐 전반 추가 시간에 나왔던 그 실점 장면도 사실은 이제 그 위치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중앙 수비와 우리 풀백들 그 사이에서 파울이 나면서 이제 프리킥을 내줬고 그 프리킥이 또 브리의 또 자책골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안 좋은 흐름으로 이제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됐었거든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이제 하프타임 때 어떤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했을 걸로 예상이. 그러니까 전반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수비가 느슨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압박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네, 그런 상태로 경기가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 운영이 묘를 잘 못 살렸죠. 그러니까 덥고 이제 습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골 소유권을 쉽게 넘겨줬습니다. 네, 후방에서 아무래도 짧게 중앙 미드필더 거쳐서 측면 나가고 혹은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빌드업 대형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후방에서 무의미한 롱볼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롱볼은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는 공격이잖아요. 앞서고 있을 때 볼 소유권을 확실히 지키질 못하고 길게 내차면서 볼 소유권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수세에 몰리고 계속 오만의 길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이 전반에 지나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변화 포인트를 준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사이드로 넓게 나가고 이명재 선수가 덜 올라갔죠. 그러면서 약간의 조정을 보인 채로 이제 후반이 시작이 됐죠. 결국엔 그래도 후반 36분에 손흥민 선수의 또 리드를 남기는 그런 득점포가 나오면서 그래도 또 그 막판이긴 했지만 분위기가 바뀌었고 아, 추가 시간이었는데 후반에 16분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건 뭐, 이거 잘못 나온 줄 알고 처음에 그랬는데, 어쨌든 후반 추가 시간이 길게 나오면서 오만에게 유리했다기 보다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리하면서 또 세기골까지 나왔잖아요. 뭐 그 후반 막판 그 부분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후반에도 몇 차례 변화들이 있었죠. 벤치에서 이제 3-5-2로 포메이션을 바꾸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황문희 선수 투입하고,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이 변화의 포인트는 제대로 작동을 했고 적중했습니다. 특히 황문희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전진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또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제 사이드를 흔들어 놓으니까 오만의 왼쪽 라인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전반에 고전했었던 부분이 오만 양 사이드의 전진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죠. 네, 물론 우리의 352의 변화가 모든 것이 유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사이드에서 단조로운 공격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오히려 빠져나갔는데도 왼쪽과 그치. 오른쪽에서 이제 크로스 패턴으로 계속 공격이 마무리되는 이런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황문기 선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경기에 많은 것이 사실 바뀌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 변화는 일단 성공을 했고 경기가 뒤집어진 거는 결국 손흥민 선수의 존재였어요. 네, 손흥민 선수 더하기 또 그 전 공격 시퀀스에서 수비 한 3명 정도를 따돌리고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잘 지켜준 거.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 5만 원정에서도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이강인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제 존재 덕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 뭐 이제 전반전에는 황희찬, 후반에 손흥민과 또 추가 시간에는 주민규 선수까지 득점포를 올리면서 우리가 승리를 또 따내게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스타 선수 두 명과 뭐 K리그 득점왕 출신의 스트라이커 이런 선수들이 또 제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승점 3점을 따내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또 우리 이제 한 두 경기 치른 거거든요. 네, 3차 예선. 네, 10월에도 바로 또 경기가 또 두 경기 있고 11월에도 있고 어쨌든 3차 예선이 이제 8경기가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 팀의 숙제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이제 벤치의 역량을 보일 것도 없이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스탠다드한 모습만 보여줘도 상당히 강한 경기력 그리고 좋은 내용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뭐 대표팀이 항상 시간이 없는 것도 맞고 새 감독이 오면은 누구에게나 허니문 기간은 필요한데 물론 안타깝게도 이거는 지금 홍명보 감독에게는 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토대를 빨리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포메이션만 갖춰놓고 선수들끼리 들어가서 뭐 알아서 경기를 뭐 해라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해서는 성적을 못 내는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선수 개개인에 의존해서 경기를 치렀을 때 좋은 경기를 할 때도 있지만 끝이 어땠는지 바로 직전 감독에게서 우리가 너무나 잘 느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내용, 결과, 그리고 다음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안겨도 지금 이제 안 좋은 여론이 바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결과만 가져와서는 상황을 바꾸기는 좀 부족하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9월에 우리가 두 경기 1승 1무로 3차 예선 시작하게 돼서 그 결과만큼은 좀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1승 1무로 지금 3차 예선 두 경기를 치렀는데 어쨌든 순위표의 상으로는 지금 4위에서 2위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다른 팀들이 아직 2차전 두 번째 경기를 치르지는 않은 뭐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는 일단 뭐 위쪽이니까 그래도 2위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 10월에는 이제 요르단 원정과 이라크와의 홈경기 이렇게 두 경기가 또 앞두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또 우리 믹스트존 K와 또 오랜만에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기로 왔습니다. 아, 요즘 바쁘잖아요, 그래도. 아, 요즘에 네. 이게 사실 제가 바쁜 게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얘기를 할 기회보다는 사실 좋지 않은 얘기를 할 기회가 더 많다.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서 큰 틀이 바뀌지 않아요. 네, 그때 했던 얘기와 지금 했던 얘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좋은 얘기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뭐 K리그 또 라운드 시작되면은 이제 바쁜 시간 쪼개서 또 한번 또 믹스존 K와 함께 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다음 뭐 리뷰, 뭐 K리그 리뷰든 A매치 리뷰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